제가 가상의 공간, 가상의 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저 나름은 설명하기 쉬워서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그게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떤 공간,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떤 시간이라고 해도 저한테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용어들이거든요.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가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현실화되어 있는 가상, 시각적으로, 뭐 청각적으로도 마찬가지. 그런 용어로도 되게 많이 쓰여져서 뭐 AR, VR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저한테 있어서의 가상의 시간과 공간은 현실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는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